사람이 하늘에 의지하면 집안이 망해요. 사람은 뭐에 의지하냐? 판사도 두렵지 않고 하늘도 두렵지 않을 만큼 행동을 올바르게 해버리면 뭐가 이런 사람들한테 여기다가 기대노? 성벽이야, 성벽. 성벽이죠? 그럼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은 누가 해할 수 있나? 사람의 생명은 하늘만 해할 수가 있어요. 천의 인, 그리고 인, 의 뭐죠? 사람은 하늘에, 하늘은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은 밥에 의지하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뭐에 의지해요? 부모는 뭐에 의지합니까? 자식에 의지하는 거야. 맞죠? 자식은 뭐에 의지합니까? 자식은 뭐에 의지한다고요? 요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자식은 뭐에 의지하죠? 에? 하늘은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은 밥에 의지하고 부모는 자식에 의지하죠. 자식은 부모에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은 항상 의지는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의 종교는, 이 여러분이 말하는 이 종교는 뭐를 지금 잘못하고 있냐 하면은, 종교가 무슨 죄를 지어서 세상이 이 모양이 됐냐 하면은, 이 종교를, 정치를 심판하러 제가 왔어 안 왔어? 종교는 사람이 하늘을 의지하게 해놓은 거야. 내 말 이해가죠? 사람은 하늘이 정한 법을 지키면 돼. 맞아, 맞아. 지키는 거하고 의지하고 같나? 잘 봐요. 지금 나한테 술을 먹인 사람이 심판자. 심판자하고 판사가 같아, 안 같아? 맞습니다. 판사 같아, 안 같아요? 심판자와 판사가 같죠? 그러면 심판자 판사를, 누가 판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나라가 정한 법을 지키면 돼, 안 돼? 판사한테 가서 신앙하면 됩니까? 판사님 내 잘 봐주세요, 이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정해진 법을 지키면 돼. 사필귀정. 아니, 우리가 사필귀정이라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정해진 법을 지키면 돼, 안 돼? 사필귀정인데 왜 심판자, 하늘에서 온 허갱령과 이 판사를 여러분들이 신앙해야 되나? 신앙해야 됩니까? 신앙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구가 거꾸로 사는 거야. 즉 하늘은, 이게 하늘이야. 맞죠? 요거는 뭐야? 사람이야.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늘. 말하자면은 하늘이죠. 이거는 인간. 이거는 뭐예요? 마귀. 마귀는 하늘을 지가 달고 있어. 맞아, 맞아. 절대 하늘의 말을 안 들어요. 하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지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을 만들고 있어. 술을 먹었더니 술이 취하는데. 나는 술을 평생 안 먹었어요. 알겠죠? 그런 사람 멘탈에다가 술병을 갖다 놓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저게 술이니 망정이지. 그래 안 그래요? 자, 이 하늘을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은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항상 하늘의 음성을 들어서 행동해야 돼. 이게 사람이야. 그래서 언제나 하늘은 머리가 있는 대신 몸이 없죠? 몸이 없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몸을 받아가지고 오본 거야. 알겠습니까? 네. 전해주려고. 여기 오려면 몸을 가져와야지.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의 판단이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아, 이거는 하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창조자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하고 해. 비로를 밭에다 줄 때는, 야, 내가 하늘의 법을 어기는 거 아닌가? 내가 이래놓고도 풍년이 오기를 바래나. 비료를 뿌리는 농부는 죄를 짓는 거야. 농약을 뿌리는 농부는 죄를 짓는 거야. 왜 그럴까? 하늘이 정한, 이 판사가 정해난, 심판자가 정해난 법도를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킵니다. 아니,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소대변을 그냥 흘러서 우리가 정하조로 이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가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백해가 되어버려. 왜? 우리 소변에는 당분이 있어요. 당분이 있어 없어요? 이게 그냥 바다로 바로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백해 현상이 막 바닷가 생겨. 그러면은 소변과 대변을 가지고 풀을 뜯어서 그름에 발효시켜서 하는 그름을 쓰게 되면 농약이 필요 있나 없나? 비료가 필요 있나 없나? 그런 걸 안 하는 거야.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농사 짓는 법을 안 하고 빠른 시간에 빨리 농사를 많이 거두겠다 이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농사를 지니까 하늘에서 그냥 잘 해줍니까? 그러면 벼가 웃자라 안 웃자라? 또 다른 것들 나 뭐 이런 풀들이 웃자라죠? 예. 웃자라면 태풍이 불면 넘어져 안 넘어져? 넘어져 가지고 다 망가뜨린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농부가 비료 주는 것도 죄 짓는 거예요. 농부가 농약 뿌리는 것도 죄 짓는 거야. 그래 놓고 교회에 가서 절에 가서 기도하고 앉아있어.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 그러는데 이 복을 너무 구하는 거야, 복을. 그러면 하늘이 들어줄까? 앞으로 내가 질 죄를 질 때 판사님한테 물떠놓고 맨날 기도하면은 판사가 나중에 죄를 봐줄까? 안 봐줘요. 가차 없어요. 내 말 알죠? 하늘에서 내가 왔을 때 나를 만난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권을 주지만 그 외 인간들이 물떠놓고 기도한다고 내가 봐줄까? 안 그래요. 아, 뭐 판사가 우리나라 몇백 명, 몇천 명인데 2천 명이나 되는 판사를 여러분들이 맨날 기도한다고 판사가 재판할 때 봐줄까요? 안 봐줍니다. 안 봐줍니다. 그 참 기가 막힌 게 심판자나 하늘은 판사는 법이라는 걸 만들어놨어. 자연의 법. 그걸 여러분들이 어기면서 맨날 하늘에다가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가서 어디 뭐 절이나 교회 가서 아이고 뭐 내 딸이 잘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스님들의 그 모든 상태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게 거꾸로 뒤집어진 거야. 사람이 하늘에 의지하면 집안이 망해요. 사람은 뭐에 의지하냐? 판사도 두렵지 않고 하늘도 두렵지 않을 만큼 행동을 올바르게 해버리면 뭐가 이런 사람들한테 여기다가 기대노?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하지 않은 자들이 여기 가는 거야. 맞습니다. 여기에 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적반하장이야. 적반하장. 응, 알겠습니까? 네.
경력